자, 가바나 메커니즘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좌석이 보이죠? 말급 좌석이 보이고, 코일이 보이고, 코일이 보이고, 여기 가바나 플라이웨이트. 가바나라는 게, 정속으로 스피드를 조정해 주는 장치를 가바나라고 그러죠. 항상 일정한 속도로 회전력을 갖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게 회전력이 많아지면은 이 팔이 벌어집니다. 벌어져가지고 이게 이 로드를 올리면은 이 로드가 이 여기 중심축으로 해서 요게 내려가죠. 이걸 올리니까 이걸 내려가고 저 스프링으로 해가지고 요걸로 해가지고 이 플렉시 네, 이 바가 이 회전력을 감소시킵니다. 마찰로 감소시키면은 이제 저속이 되고, 마찰이 떨어지면은 또 고속이 되고, 고속 저속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운드 드럼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를 볼이 때리면은 소리가 나는 겁니다. 해볼까요? 그런데 여기 원좌석, 여기가 또 투좌석이 있네요. 투좌석을 하면은 더 스피드가 커지는 거죠. 그러면 한번 돌려볼까요? 자, 기동. 자, DC 12V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플라이웨이트가 이제 벌어졌죠. 벌어지면은 여기에 아까보다는 올랐죠. 올르면은 이 중심점으로 해서 이게 올라가면은 이제 이게 내려갑니다. 이게 내려가면은 이 로드 바가 저거를 미니까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좌석을 하나 더 대보겠습니다. 좌석을 하나 더 대면은 회전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게 더 벌어지겠죠. 자, 이 좌석을 한번 대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 확인하냐면은 여기가 더 올라가는가 내려가는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더 벌어졌죠. 그러면 더 올라가죠. 오, 더 올라간다. 이제 뛰면은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운딩 통은 계속 때립니다. 이 사운딩 통도 울림이 이 원스텝, 투스텝으로 해서 소리가 더 명쾌하게 들리죠. 델트로 연결해가지고. 그리고 오토 텐션 V벨트 텐션 풀리가 있어가지고 V벨트를 항상 일정하게 조정해 줍니다. 이제 여기 웨이트가 하나 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그러면은 여기 스피드가 어떻게 변한가 보세요. 이 소리가 더 빨라지죠? 스피드가 빨라지죠? 여기 이탈해 버렸네. 이런 장치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이 가바나 시스템. 가바나 시스템입니다. 꺼볼까요? 꺼보면은, 파워를 끄면은, 내려가는가 봅시다. 오, 내려가네요. 이야, 멋지지 않습니까?